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손을 붙들어 승리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을 붙들어 승리하자. 네, 손을 붙들어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두 손을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앉으셨으면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앞뒤로 그것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차장로님은 잠깐만 뒤로 오면 연결할 수 있어요. 야. 할렐루야. 자, 이제 손을 놓으시고 다시 한번 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오래 들고 계시면 이거 기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래 기도하시면 몇 분이나 이렇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들고 계시면 점점 팔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애려와요. 팔이 점점 무거우니까 어때요? 점점 무거우니까 어때요? 처져요. 점점 내려와, 처져. 자, 내려올 수밖에 없어. 내려와. 결국은 내려와.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아멘. 예.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였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곁에 있었던 모세의 형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지파인 훌이 곁에 서서 모세의 손을 딱 붙잡아 주니까 해가 질 때까지 장시간 동안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해서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손을 붙들면 승리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손을 붙들어 승리하자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손을 붙잡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손에 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손이 이 세상에는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제가 신약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이 어떤 활동이 계셨는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이후에 활동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아멘. 그런데 병든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손하고 딱 붙잡기만 하면 끝장났어요. 아멘. 병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예수님의 손만 딱 잡으면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손길에 마귀 들린 사람이 붙들림을 받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어요. 아하,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 치유의 손, 기적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더라. 아멘. 아하, 예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딱 왔는데 앞으로 가자니 바닷길이요, 뒤를 보자니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앞뒤로도 어디로도 피신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일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야, 네 손을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자, 그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쥐어지고 있었습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자, 능력의 지팡이를 쥔 그 지팡이를 든 그 손을 홍해 바다에 내밀었더니 그때 역사를 누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를 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손을 내밀으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밤새껏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셔서 동풍을 보내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게 하셨더라. 아멘. 거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개입을 해요. 할렐루야. 능력의 손이 거기에 개입이 돼요.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홍해 바다를 상징한 상징물을 한 대학이 시설을 해놨는데 그 대학이 이화여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화여대 정문에 들어가면 홍해길을 연상하는 양쪽의 벽을 쫙 세워놨는데 정말 홍해 바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오늘 막혔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홍해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는 어떤 역사가 있길래 이런 능력이 있는가?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정기하게 되고 싶습니까? 정기함이 누구로부터 와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권세가 뭔가? 영어 성경을 보면 강하다 그랬어요. 강하다. strength 그랬어요. strength. 예. 우리말 성경에는 능력, 힘. 힘이요. 힘. 힘. 파워죠. 그러니까 강한 그러한 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손길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권세가 임해요. 할렐루야. 강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기만 하면 강해져요. 거기에서 힘이 생겨요. 힘이 뭘까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기를 소망해요? 성령 받기를 그렇게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곁에 계시고, 누가 보면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가 보자 했더니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냐? 예수님 손을 잡으면 자동적으로 누구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도 누가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성령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덧입혀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손에 손을 맞잡고 손을 들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이에요. 손을 내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가 중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론과 훌이 중단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주면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능력의 그 손을 붙잡자.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손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주님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느냐예요. 맞설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없다 이거죠. 시편 17편 14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구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맞닿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터치만 해주면, 이렇게 대주시기만 하면 병든 자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질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가지라도 뒤에서 만졌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뒤에서 살짝 만졌는데 혈루증이 깨끗하니 치료함을 받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손을 만질 것인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 만진 자는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모든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닿기만 하면 돼요. 두 소경이 눈을 뜨지 못했는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손을 만지시니, 이 손은 우리말 성경에 생략이 됐죠. 뭘로 만졌겠어요? 손으로 만지신 거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소경을 눈에다가 예수님의 손길이 만져지니 고침을 받아. 마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들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이 잡으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길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만 만지면 다 나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는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있고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손은 잡지 말고 어떤 사람의 손은 잡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보니까 교만한 자하고는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지혜가 없는 자하고는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과는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손을 잡으면 벌을 면치 못한다,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의 손을 잡으면 빛의 보증을 서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 이방인과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과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믿는 우리 성도끼리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사는가? 가정의 식구들이 가정에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면 가정에 온 식구들이 손을 잡으십시오. 근데 이 설교를 하는 목사 저도 손을 잘 못 잡아. 오늘 가서 꼭 잡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잡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다고 하는 것 그 소중해요. 최근에 전 황교안 총리, 이분은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황 전도사님이 창대교에 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인터넷에 쫙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두 가지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는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인형반이. 예. 그가 높은 고위 공직 생활을 했는데 빼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싸운 적이 별로 없다. 싸우려다가 말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싸우려다 말아버린 거예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 가정? 예수님을 모시고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온 성도님들 각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연합해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모세가 힘이 빠졌을 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어서 승리를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양쪽 오른쪽 왼쪽에서 아론과 훌이 떠받들어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 저 일선 전쟁터에. 일선 전쟁터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대장으로? 군대 장군으로 누가 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으로 보면 목사는 내가 이번 주 주일날은 내가 그렇게 한번, 아 화요일날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은 전도대들이 쫙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담임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기도로
전도팀들을 밀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실은 영적인 거예요.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기도로 미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대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를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보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전할 때, 우리 주보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전할 때, 선물 하나 하나를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그렇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 계시는 동안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돌아오셔서 목사님 전도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벌떡 일어날게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게 맞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그때 여호수아의 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를 다 쳐 죽이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전멸시켰더라. 아멘. 합심기도는 이루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깃발을 하나 탁 꽂았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제단을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에요. 그러면 이 깃발이 패전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승리가 우리의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연합하는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다른 깃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감옥의 신방을 최초로 가본 곳이 어디냐면 군대 감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신우회 회장을 했더니 우리 군대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신방을 가요? 군교도소로.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군 병무를 했던 부대는 깃발을 하나 답니다. 그 감옥에. 그러면요, 하얀 깃발이 팔랑팔랑팔랑팔랑 하고 있으면 죄수가 있다 없다? 죄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죄수가 없는 거예요. 죄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깃발이 상징하는 건 100기가 들어있으면 죄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깃발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니시의 깃발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의 깃발.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승리의 깃발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승리의 깃발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잡아야 되지 않을 손만 잡으면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 지혜 없는 자, 반복한다면은 이방인과 손을 잡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의 곁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의 연합,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연합하면 승리는 기필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을 것인가, 잡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요즘 손을 맞잡고 합심하는 이 기도가 이렇게 영역이 있는가? 성도님들 한 10여 명이, 아니면 4명이, 아니면 5명이 밤마다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보니까요, 모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 심정이,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옆으로 잡았는데도요 한참 기도하고 나면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파. 손이 아프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기쁨, 이것은 아픈 순간보다 훨씬 크더라. 아멘. 뭐가 커요? 기쁨이 커요. 그리고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아멘. 우리 백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이게 막 믿어져요. 이게 막 믿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근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아이 목사님 얼마나 근심이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근심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근심 안 하냐? 근심 없습니다, 저.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행복한데요. 어떨 때 행복을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못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렇게 합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야, 박 목사 너는 진짜 행복한 목사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고 삽니다. 어제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 장립식에 우리 성도님들 땀을 많이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땀 많이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아껴볼까 발버둥도 쳐보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발버둥도 쳐보고 여러분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고 즐겁게 했고 배부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제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손을 꼭 붙잡고 토요일 날 한번 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또 어저께 그 행사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손에 손을 잡고 한번 뜨겁게 저녁 기도를 어젯밤에 어디에서 했는가? 식당에서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눈물이 떨어지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이런 기도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은 놀라우게 주님이 주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